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웃음으로 무장한 화끈한 액션 영화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미션 임파서블 아니죠. 영화 미션 파서블의 배우 이선빈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라니까 네 보면서 또 인사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3847님이요. 와우, 이선빈 씨 얼굴에 고금미가 흐르네요. 너무 예뻐요.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7997님이 저는 선빈 언니가 으허허허 하고 웃을 때 제일 좋다고요. 이렇게 웃을 때 너무 좋다고. 감사합니다. 김보윤님이요. 오구사령님이요. 이선빈 씨 애교가 많다고 하는데 애교 한번 보여달라고. 아이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시험에 들게 하는 제가 없는 걸 아시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네,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와, 저는 진짜 애교랑 너무 먼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자체가 애교인데요. 무슨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은, 와, 진짜 안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짓궂 주시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짓궂은 분이 나타나셨어요. 김보현 님이, 선빈 언니 사진 공포증이 있다고 들었어요. 포토월에만 사면 심장이 콩닥거린다던데, 요즘 우리 SBS 앞에 출근길 사진 찍는 기자님들 많던데요. 오늘은 괜찮으셨나요? 제가 이게 무슨 사연이 있었냐면 저번에 그 SBS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오는데 이렇게 출근길 찍으시는 네. 기자님들이 많으셨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제가 피해 들어야 되는 건 줄 알고 네. 저를 제가 찍히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엄청 그 지금 바리바리 싸들고 이렇게 막 달려갔는데 그걸 다 찍어서 다 올려주셨더라고요. 찍으려고 왔는데 오셨는데. 네, 전 모르고 그래서 오늘은 그러지 말라는 이제 특명을. 아, 너무 귀엽겠다. 네, 근데. 오늘 열심히 네. 인사도 오래 드리고 왔습니다. 한번 사진 또 찾아봐야겠습니다. 아니 뭐 시사회나 제작 발표회 때문에 포토월 때문에 청심환 먹은 적도 있었어요? 네, 제가 그게 좀 옛날에. 초반엔 안 그랬는데 점점 활동을 할수록 맞아요. 이게 막 더 떨리고 더 긴장되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청심환 안 먹으면은 맞아요. 막 진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빨갛게 부어서 올라오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청심환 먹고 한 번은 존 적도 있어요. 너무 좋을 제작했어요. 그때 이렇게 네. 찍히진 않았는데 너무 긴장이 돼서 네. 약을 막 두 개나 먹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네. 시기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없잖아요. 다행히 이제 네, 몇 분이 안 계시고 하니까 조금 더 편안해진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전 극복을 했는데 정말 공황처럼 막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약간 데이고 나서 그러는데 오케이. 네, 저는 그랬습니다. 네, 괜찮아요. 서지현 님이요. 처음에 선빈 씨 보면 어쩐지 차가워 보이고 냉미녀 느낌이었는데 예능에서 보니까 엄청 털털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되게 시크하고 약간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런 이미지긴 하지만 굉장히 털털하신 것 같아요. 저 진짜 그렇게들 많이 봐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도 첫 그 드라마의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38사기동대라고. 아, 네. 그때. 거기서 이제 좀 차갑고 되게 막 이렇게 냉미녀 같은 그런 스타일로 나왔었는데 사실은 네. 저는 그냥 뭐 어른들이 말하는 좀 살짝 푼수떼기 같은 그런 주변에서 너무 걱정할 정도라고 털털해서 너무 털털해서 맞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서인국 씨가 선빈 씨 보면서 할머니 같은 동생이라고 했다고요? 그게 제가 아무래도 그냥 되게 좀 편안한 걸 좀 많이 추구하고 아무래도 털털한 모습을 많이 봐주셔서 뭐 이렇게 별거 대수롭지도 않아 하고 좀 관리 같은 부분에서도 좀 그냥 잘 대충 이런 게 많은 걸 보니까 오빠 아마 그렇게 평가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편하다고. 네, 당시 막 정글의 법칙 네. 하면서 이렇게 뭐 안 가리고 먹고 이러니까 막 그렇게 봐준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라고 맞아요. 기억이 나요. 네, 그만큼 편하다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최서연님이 선빈 언니 요즘도 기타 연주하시나요? 최근에 자작곡 같은 건 없어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맞아요. 최근까지도 기타를 그냥 혼자 독학으로? 네, 독학으로 했었어요. 와, 통기타 연주를 굉장히 잘한다고. 근데 막 잘하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우리 통기타 없나요? 없어요. 없네요. 다행히 없는데 들어보고 싶네요. 아니
아 저도 이거 알고 있는데 한때 걸그룹 연습생으로 또 활동을 했잖아요. 아, 또 네, 맞아요. 너의 목소리가 보여에서는 실력자로 또 등장을 해서 춤 노래 못하는 게 뭐예요? 와 근데 있잖아요 네. 선배님 그때 그런 근자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점점 너무 제가 그때 조금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는 전혀 안 하다 보니까 못하겠어요. 그래도 참 끼가 많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811님이요. 네, 드라마 384 기동대 아까 말씀하셨죠. 네. 번외 수사 보면서 선빈 씨 팬이 됐다고 완전 걸크러쉬 멋있다고. 맞아요. 그런 이미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뭐 그러나요? 뭐 실제로는 어떠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 정의로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근데 그게 그런 성향이 사실 주변 사람들도 한몫하잖아요. 네네. 근데 친구들도 다 그런 친구들도 그런 스타일이니까 좀 그게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된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쿨하게 봐주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걸크러쉬 같은 면모를 좀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보고 있는데 좀 약간 걸그룹 같아요. 되게 실물이 훨씬 더 동안이고 선배님 제가 네. 선배님이라고 안 하셔도 돼요. 하선 박하선 씨라고 해도 돼요. 네. 네, 방송이니까. 네. 네. 캔디 뭐요? 네. 제가 그 이렇게 좀 이렇게 동안이고 싶어가지고 앞머리를 요번에 그래서 내렸는데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되게 약간 성숙하게 봤거든요. 약간 그런 언니 느낌도 약간 있고 맞아요, 성숙해서.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너무 동안이고 지금 걸그룹하고 인터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심쿵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돌발 검색 퀴즈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선민 씨 문제 내주시죠. 네. 네. 자, 돌발 검색 퀴즈. 영화 미션 파서블의 또 다른 주인공 김영광 씨가 맡은 우수한은 극 중에서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수한이 운영 중인 흥신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검색창에 미션 파서블을 치고 메인 예고편 시작 부분을 확인해보세요. 간판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땡땡땡 흥신소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답 눈치채신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로 보내주세요. 아유 아주 깔끔하게 잘 읽어주셨어요. 자 영화 미션 파서블에서 김영광 씨가 맡은 우수한이 운영 중인 흥신소의 이름은 뭘까요? 미션 파서블 메인 예고편에서 정답을 확인하신 후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 또는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들께 푸짐한 선물 쏩니다. 네 바로 내일입니다 여러분. 2월 17일 수요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 미션 파서블의 배우 이선빈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영화 미션 파서블 어떤 내용인가요? 줄거리 한번 소개해주세요. 입금만 되면 뭐든 가능해지는 흥신소 사장 우수한 앞에 이제 열정 충만한 비밀 요원 저 네. 유다희 씨가 네. 현금 1,000만 원과 함께 만나게 되는데요. 저희 둘이 무기밀매 사건을 같이 공조를 하는 임무 아닌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되게 티격태격되고 재미난 티키타카가 들어있고요. 또 그 공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액션과 코믹이 들어가 코믹 액션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영화 제목만 보면 예전에 왜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이 떠오릅니다. 그 영화 뭐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저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아 감독님의 피셜로는 그 영화 뭐 내용적으로 그런 네. 오마주를 뭐 이렇게 받으신 뭐 이런 건 아니신 것 같고 그 제목에서 주는 네, 저희 이제 관객분들이 딱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으니까 네, 그런 거 이제 그 제목으로의 관련된 부분을 조금 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목 말고는 아무 관계는 없다고 합니다. 네네, 맞아요. 네. 선빈 씨가 맡은 유다희는 어떤 인물이에요? 굉장히 열정 가득하고 또 처음으로 되게 큰 임무를 맡게 되는 그런 이제 요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열정에 차 있고 네. 사명감이 큰 그런 열정 요원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흥신소를 찾아가게 돼요? 김영광 씨한테? 첫 임무를 받고 이제 그 흥신소 사장, 네. 그 우수한 영광 선배랑 같이 네. 함께 임무를 수행받는 한국에 이런 임무가 있으니 이거를 해결하고 오너라 이런 이제 미션을 받은 거죠. 아 그렇군요.
우리는요 이선빈 씨의 신청곡 하나 듣고 올까요? 어떤 노래죠? 제가 네.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요. 네. 준님의 네. 날씨의 하루. 아, 그 곡인가요? 네. 이 곡은 뭐죠? 들으시기 전에 네. 아, 이따가 준님의 듣고. 날씨의 하루를 들으시기 전에 네, 제가 정말 애정하는 선배님입니다. 네. B, I do. 네. 조심스럽게 마음속으로 조용한 날이 찾아오면 외로움에 움츠리던 내게 슬쩍 건네준 위로 입가에 미소 짓게 했었던 그 말 박하선의 시네타운 네 오늘의 시내의 초대석은 미션 파서블의 이선빈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지수님이요 이선빈 김영광의 조합이 너무 신선하다고 두 분 모두 길쭉길쭉 시원한 느낌 두 분 호흡은 어땠냐고 물어봐 주시네요. 저희는 네. 그 현실 남매 케미였던 것 같아요. 네, 단어로 말을 하자면 그랬던 것 같고요. 딱 정의가 되네요. 네. 처음 만나신 거예요 이 작품으로? 네 처음 만난 건데 네. 되게 굉장히 티격태격하기도 편했고 장난기도 서로 둘 다 많으니까 네, 되게 편했었던 것 같아요. 오, 그랬군요. 네. 현장 분위기도 또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게 또 영화에 나타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4738님이요. 예고편 잠깐 봤는데 이선빈 씨 액션 장난 없네요. 드레스에 하이힐까지 신고 와 대단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이전에 다른 작품에서도 다양한 액션 보였잖아요. 네. 미션 파서블을 위해 또 뭐 준비한 뭐 액션 같은 게 다른 게 있을까요 혹시? 제가 막 하는 액션들이 영화를 보시면은 네. 알겠지만은 뭔가를 이제 어떠한 그 종목을 준비하는 건 아니었었고요. 네. 그 아무래도 현장에서 즉석으로 이렇게 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제가 준비를 해야 됐었던 건 알고 보니까 힐 신고 드레스에 액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었어야 됐는데 막 다치진 않았어요. 힐 신고 하는 게 힘들 텐데 그게 사실 제가 네. 제 집에 힐이 진짜 뭐 이렇게 3-4cm 이런 네. 워커 같은 거 아니면 힐이 아예 없거든요. 잘 신는군요 네. 평소에. 그래서 평소에도 뭐 제작 발표하거나 이럴 때 네. 그냥 서 있는 것도 살짝 흔들거리는데 제가 액션을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막상 가서 테이프로도 칭칭 감고 네. 걸그룹처럼 정말 그렇게 했네요. 진짜 그랬네요. 네. 그렇게 하고 하다 뭐 굽도 가끔은 자르기도 하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점점 적응이 돼서 조금 편해졌던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근데 액션 장면의 소품들이 특이합니다. 족발 페트병 갖고 하셨다고요? 와, 족발 페트병 뭐 쪽파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냥 일상에 널린 걸로 막 패고 막 그러신 건가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굉장히 타격감이 새로웠습니다. 타격감까지. 타격감이 굉장했어요. 재밌겠네. 이명진님의 예고편에 액션도 액션이지만 춤도 잘 추시던데 따로 배우신 건가요? 원래 잘 추시지만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옛날에 그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네. 배웠던 것도 큰데 춤이나 노래도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고등학생 때도 댄스 동아리 일명 댄동 댄동 출신이군요. 댄동 출신으로서 그 춤을 좀 좋아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 연습생 하면서 더 재밌게 더 전문적으로 많이 네.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 이후에도 취미가 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춤하는 것도 좋아하고 했던 그런 버릇들이 남아있는 게 아닐까. 그냥 또 하신 거군요. 근데 또 그렇게 잘하신 거군요. 아이고.
0348님이요. 선빈 씨 액션 연기를 하다 보면 NG도 많이 나지 않나요? 때려놓고 NG나면 너무 미안할 것 같다고. 와. 혹시 촬영하면서 가장 뭐 힘들었던 장면 뭐 그런 게 있었을까요? 와, NG가 정말 많이 났었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게 거의 웃음 NG였습니다. 오, 너무 웃겨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희끼리 하다가 네. 뭐 아니면 애드리브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웃겨서 NG가 난 적도 많았고요. 오. 그리고 액션하면서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건 네.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족발이나 이런 거가 실제로 앵글에서 앵글 때문에라도 실제로 진짜로 타격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섭더라고요. 그쵸, 물론 무기죠. 네. 족발은 네. 네. 소품이 이제 안전 소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로 어쨌든 때린다는 게 사람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되게 막 불안불안했었어요. 그랬었군요. 네. 정혜원님이 오대환 씨, 최병모 씨, 서현철 씨, 김태훈 씨, 줄리엔강까지 벌써부터 조연 맛집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아, 오대환 씨가 악역을 맡으셨군요. 아 정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왠지 배우들 이름만 들어도 현장이 너무 분위기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 오대환 선배님은 제가 또 384기동대에서도 이미의 호흡을 맞췄어서 너무 편했고 되게 재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워낙 장난기도 많으신데 악역 하실 때는 사실 그냥 대사를 툭 하셔도 악역의 이미지가 나와주시니까 또 몰입하기도 너무 쉬웠고 이렇게 정말 악역의 그 캐릭터를 이 극 안에서 완벽하게 너무 편하게 해주시니까 잘 따라갔었던 것 같아요. 아유 이렇게 이쁘고 털털한데 얼마나 또 좋았겠어요. 현장 분위기가 예뻤겠죠. 9502님이요. 미션 파서블에서 영광씨가 레드벨벳 슬기씨의 팬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선빈씨도 오마이걸 승희씨 팬이라고요? 아니 휴대폰 사진 앨범의 70%가 이분의 사진도 채워져 있다고요? 이게 사진 앨범의 70%라기보다 그 외에 이제 SNS에 저장하기가 있잖아요. 네. 뭐 재밌는 짤이라든지 아니면 유용한 정보 저장해놓는 거에 70%가 러블리한 우리 승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약간 비슷한 이미지도 있는 것 같아요. 막 러블리하고 발랄하고 사랑스럽고. 근데 그 승희님의 그 아우라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찐 팬으로서 굉장히 사랑스럽고 제가 저를 막 이렇게 톡톡 그 감성을 건드려주고 제가 한번 인터뷰에서 피규어로 만들고 싶다고 만들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귀엽다고 막 이게 기사에 또 나가지고 또 연락을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 SNS상으로 이제 마팔 상태라고 하죠.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또 막 거기서 또 엄청나게 나이 차이는 어떻게 돼요? 동생이시죠. 아 진짜요? 저보다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엽구나. 네 사랑스러워요. 진짜 것 같아요. 찐팬의 눈빛을 저는 지금 여기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에스파에 꽂히셨다고? 아 정말 실력들이 참 요즘 대단하죠. 아이돌 하신 분들은 너무 대단하시잖아요. 근데 그 에스파 신인 에스파 걸그룹 이렇게 해서 데뷔를 하셨는데 그 노래도 너무 좋고 실력들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무슨 마음인지 압니다. 저도 예쁜 여자 참 좋아해요. 네. 이쯤에서 우리 아까 이선빈 배우님이 추천해 주셨죠. 이 곡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곡이었죠? 제가 요즘 정말 널리 알리고 싶어하는 좋아하는 아티스트이십니다. 준님의 날씨의 하루. 네.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네. 네, 권병준 님이요. 배우 이선빈 좋아해요. 여자 손에 굳은 살 너무 멋있다고. 아니, 이 굳은 살은 어떻게 된 거죠? 아, 제가 옛날에 이 굳은 살의 시작은 바야흐로 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때는 대학생 때요? 아니요. 고등학생 때? 뭐 중학생 때부터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진짜요? 근데 이제 그때 하던 아르바이트 중에 이렇게 뭐 이렇게 물이 많이 닿거나 아니면 청소할 때 쓰는 그런 이제 락스 용품 같은 게 들어간 성분을 그때는 이제 모르잖아요. 고무 장갑의 소중함을 모르고 몸을 막 쓰다 보니까 그냥 맨손으로 막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수포 같은 게 올라오면서 생겼던 게 나중에는 굳은 살이 돼가지고 계속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왜 이렇게 일찍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또 그렇게 좀 가만히 있는 성격도 못 되고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가족의 가정에 이제 막 이렇게 좀 도움도 되고 막 이랬어야 됐을 때라서 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재밌더라고요. 네.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되게 알바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용돈도 모으고 싶고 이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를 뭐 한두 개 시작했던 게 이제 점점 고등학생이 될수록 더더 당연하게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군요. 아니 17살 때 극단 학전의 아동극에 참여하면서 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이것도 아르바이트였나요? 아 이거는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한 선생님이 저한테 너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막 연습하고 이러는데 한번 뮤지컬 오디션 있다는데 한번 보지 않을래? 정말 5일 만에 춤, 노래, 연기 아무거나 그냥 너무 못했죠. 너무 그냥 저는 그때 시절을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오디션 당시 너무 못했을 텐데 그거를 보시고 그 김민기 선생님 그 극단 네. 학전의 김민기 선생님 그리고 그 심사위원 분들께서 이게 워낙 제가 봤던 오디션은 나이가 기성 선배님들이 하시게 되다 보니까 나이대가 안 맞고 네. 아동극 주연을 해보지 않겠냐 한번 다 가르쳐 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들어가서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근데 너무 재밌었나 봐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랬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서 오디션을 보기 시작했다고요? 맞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되니까 늦은 것 같은 기분이 확 드는 거예요. 아 이쪽을 하고 싶은데 네, 일을. 그러니까 그게 사실 늦은 건 아니었을 텐데 욕심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너무 간절하고 하고 싶으니까. 맞아요. 그때 네. 딱 그 과도기가 와요. 뭘 맞아요. 해야 되지? 이럴 때 저도 고3 때 시작하게 됐는데 하고 싶은데 이거 지금 안 움직이면 늦을 것 같은데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드니까 엄마한테 편지 써놓고 가방에다 편지 써놓고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돈 모은 거 들고 진짜 거의 가출을 집에, 하다시피 네, 집에 그 아직도 기억나요. 원더걸스 때였군요. 동전 북 같은 게 있었어요. 네네. 500원씩 모아놓는 거. 그것도 제가 집에 있는 거 훔쳐가지고. 그거 본인 거 아니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저희 가족이 다 모으고 진짜요? 거의 야반도주인데. 그거를 제가 그렇게 그 몰래 가져가가지고 그 경비로 쓰면서 그냥 오디션 붙을 때까지 기다려달라. 아니 많이 뭐 벌어서 했으니까 뭐 그 정도 해결죠. 그렇게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오디션도 보러 다니고 서울로 그렇게 막 무작정 올라와서 어디 붙을 때까지. 아유 그래도 멋있었네요. 고깃집에서 불판도 닦고 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도 일해보고 뭐 가장 힘들었던 그럼 아르바이트 기억에 남는 아르바이트가 있었으면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아르바이트가 네 음식점에서 고깃집에서 불판 그렇게 닦고 서빙하고 있었던 건데 와 정말 체력이 제가 그때 안 좋았나 봐요. 그리고 워낙 힘들죠. 힘든 거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고깃집에서 알바했던 시기가 제일 짧지 않았나. 네, 아이스크림도 너무 힘들긴 했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나 봐요. 너무 어렵고 오른쪽 팔목만 두꺼워졌었어요. 진짜로요. 아 김은진 씨가 선배님 이야기에 빠져드네요. 진짜 장해요. 잘 크신 것 같다고. 지금 제 감사합니다. 마음입니다 정말. 네. 1732님이요. 안녕하세요 선빈 씨. 저 영화 오케이 마담 조명팀이었습니다. 촬영장에서 선빈 씨 보고 팬 됐다고. 힘들어도 잃지 않는 미소와 스태프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해 주시는 모습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미션 파서블도 응원한다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진짜 찐 목격담이네요. 아니 제가 웬만하면 목격담이 없고 정말 이렇게 현장에서 봐주시는 스태프분들이 거의 다라고 할 정도로 집에 있는 걸 좋아하신다고. 네. 근데 제가 그냥 현장에서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집에선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뭐 있거나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노는데
현장 가면은 그냥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강아지처럼 이렇게 발발발발발발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다행히 너무 좋게 봐주셨나 봐요. 아니면은 아유 저거 기차 화통 삶에 또 왔다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8910님이요. 도둑이 선빈 씨 미모 보고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다고? 도둑이 들었었어요 집에? 이게 저희가 살던 옛날 천안 집에 네.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담들이 다 낮아요. 낮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도둑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근데 도망갔어요 다행히. 근데 진짜 희한하게 저 혼자 있었을 때 그렇게 왔다 가셨거나 아주 그러니까 반어법으로 존칭 이렇게 높여 부르시잖아요. 존칭해도 안 돼요. 네. 그런 사람들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한 번 훑고 가셨다든지 뭐 이러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아유. 한 번은 제가 있는 데에 오신 적이 있어서 너무나도 이상했죠. 이렇게 네. 신문지를 이렇게 가려져 있고 이렇게, 이렇게 바싹 뭘 주문한 적이 없는데 네. 저희 엄마 아빠가 주문한 거 왔다고 하고 저희 엄마 앞 계속 그래요? 근데 저희 주문한 거 없는데 하니까 갑자기 서로 쳐다보시고 두 분이셨거든요. 네. 쳐다보시고 아빠 있냐고 아빠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없는 척 막 이렇게 있는 척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점점 들어오시려고 하셔서 문 닫고 막 했더니 제가 무섭겠다. 소리 지르고 하니까 막 도망가시고 아이고 네. 너무 고생을 많이 한 우리 선빈 씨입니다. 근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니 너무 이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지만 얼마나 무섭고 그랬겠어요. 그 당시에 그죠 한 세 번 정도 있었어요. 그랬군요. 도둑이 왔다간 아이고 자연이? 너무 고생이 많았네요. 정말 이 친구. 네 우리는 너무 재밌는데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 광고 듣고 다시 만날게요. 네. 네, 권병준님이요. 우리 선빈 스타 서사가 있네. 이제 대스타 되는 일만 남았다고. 화이팅! 스타시지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1부에 내드린 검색 퀴즈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영화 미션 파서블에서 우수한이 운영 중인 흥신소의 이름은 뭘까요? 정답은 선빈 씨가 얘기해 주세요. 정답은 두구두구 우수한 흥신소입니다. 네. 우리 영화 미션 파서블 만날 예비 관객들에게 한 말씀 또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먼저 요즘같이 힘든 시기일 때 오랜만에 관객분들께서 좀 마음을 편하게 좀 가지신 상태에서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네 저희가 많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배우분들이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본 작품이거든요. 네. 세상에 나오게 됐으니까 관객분들께서 같이 좀 유쾌하게 많이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다입니다.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당첨자 명단은요, 신의타운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영화 미션 파서블의 배우 이선빈 씨였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빈 배우가 추천한 네 추천곡 어떤 곡이죠? 네, 제가 이번에 너무 그 라이브 영상을 보고 너무 좋아서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였는데요. 네. JP6의 네. If the World Was Ending이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 들으면서 마지막 클로즈. 도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I know you know we know you went down for forever and it's fine. I know you know we weren't meant for each other and it's fine. 에러.